네, 호남에서는 6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주택 90여 채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 16,0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수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로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와 농경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남겨두고 잠겼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사흘 만에 출입 통제가 풀린 마을.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농경지와 비닐하우스는 아직도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는 있지만 도로 곳곳은 이렇게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농경지와도 경계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와는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방울토마토는 불과 며칠 만에 시들어버렸습니다. 농기계도 널브러져서 아수라장입니다. 한숨과 눈물만 나옵니다. 뭐라고 말이 안 나오세요. 잠도 못 듭니다. 일대 10개 마을이 비슷한 상황.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에 제방 일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물이 안 들어 안 뛰게끔 우리 사후 뒤처리가 더 걱정입니다. 전북에서만 1만 6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500여 동이 폭우에 잠겼고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등으로 대피한 이재민도 7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걱정이 되지요. 안 돼요. 걱정 안 되면 저는 못 있겠어요. 60년 살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찍는 처음이죠. 그칠 줄 모르는 세찬비에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